아, 지금 땅 파는 거 보시죠? 저 안에 있었단 말이죠. 네. 어이구야. 그 뼈에 남아있는 위해서. 살들과 뼈 속에 있는 이제 지방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매립을 하는 이유입니다. 발굴해서 이제 저희가 표변 제작 업체에 이제 가면 이제 여러 번의 표백과 지방질 제거를 거쳐 조립을 최종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표변으로 제작할 참고래는 국내적으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보호종으로 멸종 위기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받아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사진에서 보는 거로는 크기가 아마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지금 보이시죠? 12.6m 굉장히 큰 거예요. 천막 안에 누워있는 건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발견된 길이 12.6m, 무게가 12톤이나 되는 참고래. 고래 전문가와 수의학과 학생 30여 명이 거대한 몸통에 달라붙어 부검을 진행합니다. 두터운 살집과 씨름한 끝에 4시간 만에야 큼직한 위장을 꺼내자 길이가 1m가 넘는 낚싯줄과 그물 조각이 튀어나왔고 기생충도 발견됐습니다. 기생충이나 아니면 그 먹이의 이석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걸로 봐서 먹이 활동은 이미 하는 나이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물에 걸린 흔적이나 배에 부딪힌 상처 같은 건 지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참고래는 어른이 되면 길이가 20m 이상 자라는 만큼 크기로 봐서는 저절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어미가 뭔가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이 새끼가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사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미가 이제 포기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대충 보기에도 굉장히 커요. 제. 뼈가 그물에 뼈 부분마다 이제 그물을 쌓아서 이제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이제 꺼내면서 이제 뼈와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살이나 지방 같은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나요? 완전히 제거 안 됐으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약간 그 황이나 그런 이제 썩은 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아, 심합니까? 네. 오늘 우리 그 김은범 PD가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냄새가 엄청 났답니다. 그랬겠죠. 예, 예. 1년 넘게 있었습니다. 땅속에. 저희 전문가들은 확실히 이게 부위가 어딘지를 다 잘 아시네요. 그랬겠죠. 예, 지금 머리가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크레인이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우리 작업하시는 선생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아, 지금 저 부분이 머리인가 보네. 아, 결국 머리뼈를 나눠서 옮기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정말 크네요. 네. 네, 저분이 지금 우리 김은범 PD입니다. 지금 작업 난이도와 함께 냄새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머리뼈가 복잡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살점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인양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지방질 제거와 표백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골격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면 어느 정도 조립이 되면 이제 박물관으로 이송이 돼서 이제 내년 10월 정도면 아마도 전시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